우리가 그동안에 12장, 13장, 14장 공부했는데, 우리가 12, 13, 14를 은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5장을 공부하는데, 15장은 일반적으로 부활장 그럽니다. 부활에 대해서, 물론 성경이 이거는 부활장이다, 뭐 이거는 은사장이다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 볼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부활장이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부활이 뭐냐, 또 부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부활의 때는 언제냐, 부활의 모습은 무엇이냐, 또 부활 신앙은 어떤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부분은 복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과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다 복음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거기 보면 두번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 또는 어떤 전승,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랬습니다. 그게 보면, 누구.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걸 써놓으시면 돼요. 부활은 성경적 사건이고,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로 있었던 증인들이 이렇게나 많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 과 부활은 하나다. 이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복음과 부활은 연관, 이게 아주 뗄래야 뗄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부활은 하나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근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핵심도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고 또 착하게 사니까 좋아, 좋대요. 그런데 자기는 부활을 못 믿는데,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복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그 참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둥입니다. 근본입니다.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일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책망을 해요.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 그래요? 저주를 받는. 구절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란 표현을 왜 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고 근본이 되는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의 사역의 핵심도 부활입니다. 거기 보세요. 8절에 보면 그 부활의 역사성 증인들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언급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본인이 사도됨의 목적이 뭐냐? 바로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복음을 윤리나 도덕만 말하기 쉬워요. 착하게 사세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거듭나면 착하게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빼거나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핵심이 빠진 거다. 핵심.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핵심이 빠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부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냐?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매 맞거든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이단 소리 들었어요. 복음 때문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는 재판정에 섰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러냐?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는 영생을 주는 부활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일희일비하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좌고 우면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는 건데 우리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가 고난받아도 다시 살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생하고 실패하고 위기 만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일시적인 사건, 일시적인 거.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땅의 것이 뭐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잠시. 누리는 것도 잠시요. 고통도 잠시요. 명예도 잠시요. 그러니까 잠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부활의 믿음. 자, 1절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했으니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나에 전한 그 말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을 뭐하고? 굳게 지키고 부활의 너희가 구원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증거됐어요. 그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특별히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게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지금 죽어도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복음이 있는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 복음 가진 사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그 시신, 염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그 수의를 입히는데 몇 백만 원짜리를 해요. 그거 허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살았을 때 입던 거 그냥 입고 얼마 있으면 바로 뭐 할 거예요? 바로 화장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땅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허비를 하냐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보니까요, 그 무덤을 쓰는데 왕궁같이 썼어요. 자기 부모님 무덤을 하는데 왕궁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비석이 한 1200만 원 한대, 비석이. 그거 부활신앙 가진 사람, 부활의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건 헛된 일입니다. 그런데 허비하면 안 돼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시신을 복원하고 있는,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석은 다 자식들이, 자녀들이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지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다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것 외에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는 많은 우리의 그 돈, 그 재정을 허비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거, 사는 거, 그냥 어디 살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내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내가 어디 사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암과 투병 중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안 보여요. 오직 그 나라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핸드백 하나 들고 다니는데 5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응? 근데 500만 원짜리든 50만 원짜리든 그건 사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에게는 5천 원도 상관없어요. 그냥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기가 죽는다든지 부끄럽다든지 어디 가서 자존심 상하면 아직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부활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부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냥 너무 거지처럼 살라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누리되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시간과 재물이나 또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선용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것을 쌓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왜 그러냐? 이 땅에는 도둑도 있고 좀도 있다. 좀그 말은 이제 뭐 썩는다 그런 얘기죠. 동록도 있다 그만 썩 녹슬고 썩는다 그런 얘기.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좌고우면도 안 하고요. 부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중요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기가 죽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막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남을 무시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잠깐 쓰다가 놓고 아니면 버리고 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부활 복음이 없으면 그거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게 정말 부활 복음이 있는가? 내 가슴 속에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기대가 있는가?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그러니까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이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산다 이거예요. 인생의 목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나와도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nothing.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학교를 가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요, 강남에서 내과를 하는데 이분하고 인도네시아를 같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간호사, 그 다음에 그 근무하는 분들을 뭐라 그래, 병원에 근무하는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무 보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합치면 30명이 돼요. 근데 그 내과는요, 그 병원은 이 여름방학에 되면요, 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습니다. 그 대신 평상시에 뭐가 없어요? 휴가가 별로 없어요. 휴가를 잘 안 써요. 그 의사 원장도 역시 그 집사님인데 휴가를 평상시에는 안 써요. 그리고 그때 휴가를 다 몰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병원 문을 다 폐원을 해요. 문을 닫아요. 환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는 그 한 절기마다 이번 여름에는 인도네시아, 이번 여름에는 인도, 이런 이번 여름에는 저 아프리카, 이번 여름에는 필리핀의 저 오지, 아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오지에 30명이 다 가요. 30명이. 직원들까지 다 가요. 그래서 가서 처방전까지 써주는 거예요. 약사도 가요. 따라갔다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려요. 매일. 그 매일 체포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병원의 모든 의사, 간호사, 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더라고, 교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무조건 무료입니다. 그 병원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목회자를 또 무료예요. 그 병원에 가면 무조건 무료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러면 그 병원이 얼마나 손해겠는데 하루에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뭐 많게는 2-3천만 원 이렇게 올라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된답니다. 인건비 줘야지 뭐 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다르면 그게 일주일을 폐원을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인데 일주일이면 그게 어디예요? 근데 그거를 다 감수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과감한 헌신과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깝지 않다는 거죠. 왜요? 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권찬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는 지금 이게 거룩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조금 피곤하면 잠깐 누우면 되는 거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질 때? 부활의 복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허비하거나 기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부활복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부활복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과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